관심이 많으세요, 이런데? 제가 원래 사모님 안 믿었어요. 그 작년 8월달까지 안 믿었었는데 그 사기꾼들 전부 다 내가 잡겠다고 사기꾼들 사기꾼들, 예 네. 무당도 사기꾼인 줄 알았어요. 무당 사기꾼을 알았어요. 예 근데 알아보니까 이게 부증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돼? 사모니즘 사면 이게 부정이 안 되는 거예요. 부정이 안 된다고요. 무당도 부정도 안 되고, 영적인 거 있다고 생각해요. 있다고 생각해요. 네. 있어요. 그래가지고, 느낌에, 작년 여름에, 그때 무당 수업을 안 봤어요. 근데, 좀 잡고 싶은데, 느낌에, 어떤 분께서 무당을 좀 가만히 좀 놔둬라 해가지고, 왜요? 그 놔둬봐라. 알게 된다. 느낌으로. 본인한테 누가 일러줬어?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얘기 안 하고 느낌상 건들지 마라. 그래요? 느낌으로? 예, 네, 느낌만. 느낌으로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가 딱 느껴져요? 하여튼 무당은 건들지 말라고. 그 1년 뒤에 알아보려고 무당이 무당을 많이 건드렸어요, 그러면? 아니요. 무당을 하여튼 사냥하려고 사냥하려고 했어요? 했는데 무당은 영어로 치니까 마녀대요. 근데 그분께서 그냥 느낌상 무당은 좀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1년 지나니까 무당은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사냥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을까? 자꾸 기공하는 사람들 또다 까발리고 싶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한테 당하셨어요? 당하진 않았는데 본인 당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냥 궁금해서 궁금한데 왜 까발려? 호기심으로 지금 직장 계셔요? 완전 몸이 안 좋아서 쉬고 계세요? 네. 1년 동안 아파가지고 작년에는 와병에서 와병 10월달부터 아파가지고 12월 달부터 아팠어요? 10월달, 9월달은 9월 우울증이고, 달부터? 10월달은 좀 몸이 치기 시작해요. 11월달부터 밥솥까지 못 들고 떨었어요, 이제. 엄마가 먹여주고 그랬거든요. 잠도 잘못 자고. 이렇게 누우면은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뱀처럼 이렇게 굴러요, 이렇게. 그것도 잠도 못 자고 괴로워가지고. 정신과도 안 되고 그냥 너무 아프니까 수면제 먹고 24시간 그냥 잤어요. 그냥 심장 안정제 먹고 작년에 좀 많이 괴로웠어요. 지금 좀 괜찮은가요? 지금은 그래도 나아졌긴 나아졌는데 통증이 선생님 통증처럼 그렇게 아파요. 저 아까 허리 아프고 봤죠? 네. 허리 아파서 허리 아픕니다. 그래서 안 돼가지고, MRI 찍었는데, 근육은 괜찮은데, 그 4번, 5번 디스크가 신경 늘려서 시술해가지고, 그건 괜찮아요. 근데 MRI에 근육 사진이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모르겠대요. 이상이 없대요? 예, 이상 없는데, 여기 등허리가 아파. 지금도. 무당 사냥 언제부터 했어요? 아니, 무당 사냥 하려고 언제부터 한 하려고 거? 했었는데, 하지 마라. 느낌상 목소리 말고, 부처님이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도 알았습니다. 좀 지켜보죠.
그렇게 근데 제가 아플 때 페이스북 있잖아요. 뭐 무상 상담하는 거 그때 알고부터 무당 점사 보는 거, 빙의 치료하는 거 봤어요. 그때부터 부정을 모르는 줄. 사장님도 일반적이진 않은 거 본인이 아시죠? 칠성줄이 강하고 듣는 바에 의하면은 누가 칠성줄이 강해? 본인이? 예 아니 또 말씀해 보세요. 아 선생님 실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일단 먼저 말씀해 보세요. 이거는 비교 점사잖아요. 무슨 비교 점사? 제가 점사 들은 걸다 이해하라고요. 아니, 아니. 예. 칠성 줄이 강하대요? 우리 모두 칠성장성인데 칠성줄이 너무 강하니까 반명사주라고 하던데. 난 칠성 벌전이 강한데, 본인? 네, 그런 말도 듣고. 요즘에는 최근 들어서 무릎 아파. 내가 왜 일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본인이 이렇게 물어봤냐면, 어느 사람이 누가 기회되고 뭐 얘기했다 느낌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도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느낌으로 하여튼 말안 했어요. 나도 무당 전부 살구나 생각했거든요. 부처님이 아 바꿉시다. 그냥 어떤 프로그램이 하지 말라고 무당 좀 잠시 나도 봐라. 그런데 나도 보니까 다 알아봤어요. 민속신앙도 알아보고 이게 샤머니즘이 있다고 생각하고, 샤먼도, 가짜 샤먼도 있겠지만은, 진짜 샤먼도 있다. 그거를 느끼고, 제가 귀신을 좀 봐요. 조금. 보고, 기운도 조금 내려서가지고, 지금 오늘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맨날 구태라 해가지고, 굿해야 돼요, 본인. 굿하라고 해서 굿한 적 있어요? 돈이 없어서. 뭐, 빙의 치료해야 돼요? 빙의 치료하면은 천도도 되는데, 빙의 치료할 때 나머지 허물게 돌아가신 영가들 또 천도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다 빼면은 빙이 지금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잖아요. 몸도 불편하시고. 예. 근데 사실은 사장님 태어나실 때부터 그런 걸 갖고 태어나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예, 안 좋은 걸 가지고 태어나셨고, 태어나셨는데, 이거 생각하시는 게 일반적으로 그냥 뭐 평범한 사람들하고는 다르세요. 그러니까 놈들이 볼 때는 좀 4차원 같은데 자아랑 대화하니까는 좀 아닌데 이상한데 이런 얘기도 하실 거예요. 근데 정상인이거든요. 응? 그렇게 미친놈을 봐요. 우리 엄마조차. 아니 일반 아니 무당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통할 얘기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네. 통할 얘기인데 신을 모시고 가는 분도 아니고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모시고 가는 분도 일반 사람이야. 네. 일반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이상하게 보지. 이상하게 보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본인 정상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정신적으로 몸은 아픈데 그러니까 정신이나 이런 게다 정상이라고 생각하셔요? 정신에는 자아가 있어서 이 빙이 된지도 모르겠는데 자아, 본인이 갖고 계신 자아도 있지만 빙의도 있으셔요. 있죠. 예. 이걸 뽑아내야 되는데 어떤 애
전화 상담해서 너 병이다 빨리 와라 그래 돈이 1,000만 원이나 그래도 그때 없는 데 있다고 했거든요. 아, 이제 경희도 갔는데 한옥 집에 갔는데 아니 1,000만 원 없다 그냥 가라 그래가지고 병이 맞아 조상기도 있고 외부에 있는 조상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본인이 말 잘했다. 본인이 귀문이라든지 이런 거다 열려있다 그랬어. 그게 귀로 듣는 귀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로 듣는 귀문 말고, 우리가 귀문관살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주 철학에서 나와 있는 거. 일단 귀문관살이 계세요. 있으시거든요. 있으시기 때문에, 무언가 내가 조상이 됐든 안 좋은 기운을 내가 다탈수 있는 몸을 갖고 계셔요. 하여튼 영매체라고 하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당 뭐 신을 모시고 이거는 아니지만은 제가 무당대 팔자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지? 잠을 많이 봐서 그런가. 미안합니다. 자, 영매체질도 맞고 귀문관살도 있고 다 있어. 그게 귀문관살 있으면 영매체질이에요. 어떻게 보면. 체질인데 지금 사장님이 신이잖아. 그 신, 그 원숭이띠, 원숭이띠. 작년부터 많이 아팠지요? 작년 많이 아팠죠? 작년부터 삼재예요. 원숭이띠가 삼재라고 하던데. 삼재예요. 네, 삼재인데 올해도 삼재고 내년도 삼재예요. 근데 기운이 지금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굉장히 안 좋으세요. 건강으로도 그렇고, 뭔가 나한테 신호를 계속 주고 있고. 근데 빙의도 조상령도 마찬가지고, 조상령도 있고, 객기도 있고, 막 많아. 그러니까 본인이 일부러 끌어들인 것도 있어요. 그러면 또 없어요. 안에 왜냐면은 호기심 때문에. 그 호기심이 망치는 거야. 본인이 일부러 끌어들인 것도 있는데, 동물령 있죠, 동물령. 우리가 축생이라 그래. 그것도 있어. 여기 있습니다. 사진 찍어놨는데 선생님 여기 있다. 그거 알고. 여기 아픈데 아픈데 아휴. 선생님 여긴 할머니 앉아있네. 여기 무슨 할머니 앉아있어요? 여기 아파 죽겠어 이게 할머니 앉아있어, 할머니. 누구 할머니? 누가 할머니? 우리 친할머니요. 친할머니 말고. 이거는 무슨 깃발입니까? 안 좋은 깃발입니다. 아이씨 아씨, 이거는 부셔도 안 소용없고. 돼. 왜냐면 이게 너무 무겁어. 무겁고 본인이 사실 뭐든지 그래요. 이게 무속이 호기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사람이 진짜 잘못되면 죽어도 나가고 하거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본인의 호기심이 이만큼까지 묻게 만들었어요. 묻게 만들었고, 집안 진중으로 보면은, 무당도 내리는 집이에요. 본인 집안이. 무당도 내리는 집안인데, 똑바로 보세요. 무당도 내리는 집안인데, 불도도 세요. 불도. 제가 불도가 세거든요. 보이죠? 부처님 뭐였거든요? 부처님 안 보이는데. 아, 안 보입니다. 아유, 진짜. 답답해하지 마시고 그냥 질러버리세요. 신령님께서. 불도도 굉장히 센 집이에요. 불도하고, 여기 이제 신불이, 불법, 이게 다 진짜 공존해가는 집이고 한데, 일단은 불법보다 신의 벌전이 굉장히 강해요. 많아. 많아서 몸으로 치고 자손들이 이게 번창이 안 돼. 신을 받아야 되는데 벌전 나왔다고요? 윗대부터 신을 모시다가 엎었거나 엎었다 하시네. 엎은 분이 계셔요. 그러면은 엎은 분이 나오면은 그 벌은 밑에 자손들한테 내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거를 다 정확하게 봐야 되겠지만 뭐 이분 지금 본인은 신을 모실 분은 아니에요. 나 무당도 싫어, 진짜. 안 시킵니다. 무당이 얼마나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얼마나 그 험난하고 힘들어요, 힘든데. 정말로. 그러니까 그렇게 아픈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사실상 머릿속으로도 잔머리도 굉장히 이 잔머리 굴리는 거 있잖아요. 엄청나요. 장난 아니야.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해도 상상 초월이 돼. 예. 아시죠, 본인? 그런 거. 궁금한 것은 파워 드려야 돼. 화학이든 천문학이든 양자물리학이든 파워 드려야 그런데 이제 그쪽 방면으로 공부하시는 건 괜찮아요. 돼. 예. 공부 있죠. 명리, 민속학. 민속학보다 명리 공부하세요. 예. 명리학 공부하시는 건 괜찮아요. 그렇게 이제 진짜 조금 진짜로 깊이 파고드셔가지고 그쪽으로 하셔서 사주 풀이하고 이런 거 하시는 건 굉장히 괜찮아요. 그런 걸로 풀어먹고 사실 수도 있어요. 신을 꼭안 받으시고, 신 받고 하실 분 아니다. 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다행이다. 대신에, 간을 너무 많이 보러 다녀, 본인이. 여기 점지, 저기 점지, 여기 가서 물어보고, 저 가서 물어보고. 근데, 무당 집집마다 통합적으로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 달라, 말이. 어? 교집합되지만은 그래, 다 달라. 신정님들마다 달라요, 다 견해가. 다르니까 또 이게 뭐지 했다가 이제 또 그거 갖고 또 팝니다. 본인이 앞으로라도 건강한 삶을 사시려고 하면은 본인 스스로 인내도 많이 하셔야 되고 본인 스스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꼭 모든 게 굿이 다 답은 아니에요. 굿이 다 답은 아니지만 본인 같은 경우는 굿을 해야 돼요. 뭐 테마나 아니 진호기 해야 되니까 일단은 벌점 풀어드리는 거 먼저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서 이제 하면서 다 하나 차례차례 연차례로 다 풀어드려야 되겠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셨고 신의 불의에서 신의 벌전이 내리니까 칠성 벌전 얘기가 나왔겠지 제일 처음에. 아까 뭐 칠성줄이 강해서 뭐 이런 얘기만 하셨는데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칠성 벌전이란 말이 제일 먼저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인내를 좀 하셔야 되고 너무 이쪽으로 파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요즘엔 전 정작하다가 안 봐요. 하지 마세요. 안 보고 그냥 코미디 쪽으로. 하지 마시고 내가 목표를 정하세요. 지금 이 나이에 몸이 암만 불편해도 내가 일을 하고 살아야 되고 사람 구실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남거 백날 그 후배 봐갖고 뭐할 겁니까? 안 오면 팔게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앞으로는 궁금한 거내 인생에 대해서 궁금한 거를 상담하러 다니는 건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제는 크게 그것도 하지 마시고 그 정도예요. 응? 정도 앞으로 보지 말까요? 크게 볼 이유가 없어요. 보지 마시고 이유는 다 뻔해. 다 하도 말 똑같아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언제쯤 계획을 하세요. 이거 해가지고 내가 언제쯤 이걸 풀어서 내가 인간답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딱 정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지 본인이 살아. 근데 제 신가물 전부 다 신가물이 있는데 저도 신가물이 있는데 신가물이 높은 편입니까? 신가물 연예인도 신가물도 많은데 조상 가물이 높네요. 신의 가물보다. 조상이 많이 갚네요. 조상도 귀신이잖아요. 그럼요. 자국 귀신 응. 갈데 없으니까. 사실은 뭐 내한테 조상이지, 놈들이 본 귀신이지. 근데 이게 아무리 조상이지만 요새 했거든요. 그만 좀 만지라고 아버지 죽겠다. 그러면은
사장님은 내 조상한테 뭘 해봤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아니, 또 잡귀신 또 붙다가 세 마리 붙어있는데 남의 조상이가 나한테 있다고 지금 점사를 봤는데. 객기가 있기는 한데, 그것도 본인이 불러드렸다고요. 본인이. 격산 하신 분이 우리 고모예요. 객기, 예. 너무짓기신. 네. 제가 여기 아프다 그랬지, 할머니 있다 그랬죠. 이 찍은데 연가 사진인데요. 할머니네. 할머니인데, 이렇게 보면 동물형이에요. 동물, 뭐, 고양이 같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은. 저한테 동물형도 붙어 있다면서요. 있어요. 할머니라고요? 검정색 문체가. 뱀도 있고 막 많다. 나뱀안 잡아먹을 것 같아. 본인이 잡아먹었다고 오는 게 아니고 내 조상이 그렇게 잘못을 해도 밑에 자손들이 받습니다.